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항상 인간적이지만 또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을 감동시키는 네. 분이죠.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교보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예. 어제 저 미국 주식 네, 추가 하락했습니다. 추가 하락했죠. 예, 이틀 연속 네. 하락을 했습니다. 역사적 신고 이슈를 경신하고 5일동 평균선 아래로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이격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네. 하락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약 이틀간 하락이고 네. 하락폭이 아주 큰 폭이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중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중 흐름의 저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등은 약간씩 줘요. 그래서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꼬신다고 그러죠. 예, 아주 뭐 힘이 없고 뭐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이틀 동안 나스닥 기준으로 봐서라도 오전에 하락을 했다가 옆으로 네. 계속 횡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터닝하는 힘은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좀 하락을 좀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하고 있고요. 네. 나스닥은 0.92% 하락했고 다우가 0.75%, S&P 500이 0.68%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을 좀 하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지금 91포인트 레벨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 달러 인덱스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92포인트 레벨이 추세의 지지라인에 있었거든요. 네. 그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보통 지지라인이 깨고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때 저항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고 유럽이나 중국 시장에도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꼬리 달린다는 게 정확히 뭐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봉이 있으면은 그 이른바 캔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캔들에서요. 그럼 이제 네모난 긴 세로로 그러니까 긴 몸통이 있잖아요. 있고. 캔들의 네. 몸통이 있잖아요. 네. 그 밑에 줄이 쭉 있는 거지. 예. 거기에 아, 장중 네.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 음봉은 음봉인데 올라가면서 예. 끝나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빠졌는데 예. 그럼 음봉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 장중 저점이 회복되면서 그러니까 예.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었다가 그렇죠. 회복했다는 의미가 예, 이제 아래꼬리 달렸다. 예. 마이너스 장중에 마이너스 2%인데 종가는 마이너스 1% 끝났다. 그럼 아래 1%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거잖아요. 위아래로 꼬리 달리는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아래 꼬리도 있죠. 위에서 고점 찍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또 지금부터 물으시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윗꼬리가 달리면 고점에서 매물이 많았다. 또는 아래꼬리가 달리면 저가 매수는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종목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은 짧은 시간에 위로 그냥 갑자기 갔다가 내려오거나 갑자기 빠졌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서 네. 윗꼬리나 아래꼬리가 굉장히 긴 봉은 우리가 해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봉의 캔들 차트의 분석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지수에서는 제가 이제 아래꼬리라는 걸 이렇게 불러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네. 아침에 시작을 해서 밀렸어요. 그랬는데 계속 횡보하다가 마지막에 더 밀려서 꼬리가 없이 그냥 밀려버리면 이 얘기는 난 더 하락할 거야. 내일도 하락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더 약세가 더 강화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꼬리가 네.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장의 힘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꼬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아까 제가 달러 인덱스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원화가 1112원 지금 아침에 거래 보니까 1117원에도 거래가 되던데요. 그 아무튼 1110원 15원 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됐죠. 원화가 강세가 됐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로 진입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 설명드리지만 지금 이제 환율 얘기를 하니까 잠깐 언급을 드리면 4월 1일서부터 어제까지 하루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하락했어요. 하루. 아, 그래요? 예. 근데 체감이 없어. 예. 안 느껴져. 예, 예. 지금 별로 이렇게 조용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조용한가해서 오늘 주로 주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코인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아니 너무 폭이 적나? 상승폭이 너무 작아갖고. 아니야, 내가 볼 때 그것도 있고 삼전 현대차가 치니까 어제 하물며 현대차는 -1000원 났어요. 주도주가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멈춰서 있으니까. 주변주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체감적으로 그렇고요. 코인 쪽으로 관심이 너무 많이 쏠렸다. 코인이 어제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우리 시황에 영향이 있으니까 미국 시장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제 코인 거래소에 우리나라 거래 대금 20조랍니다. 우리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됐는데요. 아, 거래소 하는 사람들 이제 대박 났대요 지금. 그래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래소. 어제 뭐 아로하라 토큰인가? 네. 아로하나 토큰이라는 게 그 암호화폐인데요. 31분 만에 50원에서 53,000원 되었고 10만% 상승합니다. 50원에서 53,000원이요? 아이고 머리야. 아 이건 좀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코인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식 시장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0만 퍼센트. 주식시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코인베이스 상장할 때 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전 세계 시장에서 코인 시장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 부동산 어디든지 간에 자금이 일방적으로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서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꼭 거기서 그 이후에는 조정이 나타납니다. 이제 코인 시장의 조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후에 조정이 나타난다. 우리 시장 잘 보세요. 우리 시장 작년 12월에 1월 초에 엄청난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에. 그러면서 고점을 찍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자본시장에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전에 체감 얘기하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연간 수익률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급등할 때 수익을 챙겨놓고 또 어려울 때는 좀 뭐 마이너스도 나고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볼 때 연간 수익률을 생각해보면 주식으로 한 20%? 30% 우리 쪽 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30% 난다. 목표 수익률이요? 연간으로 한 연간? 20% 30%. 연간으로 따지면 50%요? 주식 시장에서 물론 꾸준히 한다는 건 어렵지만 주식 투자로 연간으로 20에서 30% 난다는 건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큰 수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적일 때 이게 더 좋고 훌륭한 거지만 전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에서 연간 수익률이 그렇게 계속 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심리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뭐 10만 프로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자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부동산 시장도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3억짜리가 뭐 10억 되고 이런 얘기들 자꾸 하니까 그리고 주식 시장도 지난해 워낙에 강세를 보이니까 요즘에 체감적으로 어떤 걸 느끼냐면요. 요즘에는 뭐 한 달 지난 다 10% 올랐어요. 내 자산이 뭐 본 것도 아니야. 감동이 없지. 예, 감동이 없어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이게 좀 안 좋은 현상이 아닌가. 10% 났다고 이게 통상 고생했네. 예. 안 좋은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막 그냥 주식시장에서도 급등 낙하는 종목을 이제 추정하면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본연의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본연의 자세로 좀 차분차분히 마음을 좀 들뜬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국 시장도 역사적 신고지수를 계속 내고 간 상태에서 조정을 좀 보인 거잖아요. 근데 이 조정을 보였는데 미국 시장 또 빠졌다 안 좋은 뉴스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6% 정도로 정말 하향 안정화 됐어요. 물론 뭐 일본의 미국 채권의 매수 매도에 이제 수급적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아시아 시장이 이머징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으로 어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6%
1% 하락을 했고요. MBI가 강보합에 끝났는데 나스닥 생명과학이 1.35%까지 빠졌다가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이게 어제 나온 뉴스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다 알다시피 4월 말쯤에 2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딱 집어서 섹터가 나왔는데요. 헬스케어, 교육, 그리고 사회 안전망, 그리고 탈산소화. 그린테크라 해서 탈산소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중국도 어제 이런 걸 발표했어요. 중국이 현재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9.7%인데 2025년까지 16.5%로 상향한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에 있는 룽지 실리콘이 뭐 한 3-4% 올랐고요. 룽이안 전략 같은 경우는 한 8% 오르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미국도 탈산소화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탈탄소. 예. 그리고 중국도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풍력하고 태양광의 종목들 중에 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태양광 풍력에 상향한다, 이 비중을 상향한다는 내용은 중국에 연관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ETF나 뭐 글로벌 ETF나 이런 걸 하실 때 그래서 이쪽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제 그 빵주 중에서 일부 종목들 말씀 좀 드리면요. 페이스북이 1.6% 하락했다가 그리고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애플이 1.28%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718달러고요. 테슬라가 이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죠. 많이 급등했다가 많이 빠졌다가 안정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현재는 주고 있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실적 상세라서 실적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어제 제가 그 넷플릭스 걱정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안 좋아요. 결과가 나왔는데 398만 명 증가로 지난 1주에 나와서 시간에 해서 약 10%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요? 예, 어제 예. 걱정했잖아. 예, 아니, 예. 그거 하다가 영화 못 보고 그냥 나오는 횟수가 굉장히 늘었어. 일단 넷플릭스 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 봐야 되잖아. 네. 근데 뭐 서치하다가 볼 게 없네 혹은 뭐 그리고 다시 나오는 케이스가 네. 한 10번 들어가면 한 7, 8번 그냥 나온다. 그리고 짜증나지. 그러면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플로우는 넷플릭스가 이제 구독자 수 이렇게 이제 줄었다는 것은 뭐 경쟁자가 많았다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코로나 수요였다가 이번에는 백신 피해다. 백신 때문에 백신 때문에 이제 피해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타이틀을 걸더라고요. 예, 그런 타이틀을 걸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여하튼간에 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넷플릭스 지금 하락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 빵주나 테크주에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의 전체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얘기를 좀 하고 있으면서 실적에 좋을 것은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근데 이 재확산의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역이 차별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지금 백신을 엄청나게 많이 맞고 있고 어제 뉴스 기사로 보면은 미국 2차 접종까지 400만 명이 됐고 신규 확진자 수가 6천 명 미만인데 그중에 무증상자가 30%나 돼서 백신 효과가 99%나 된다. 이렇게 네. 어제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1회 이상 접종에 미국의 성인 50% 이상이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영국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는 지금 봉쇄령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이걸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갔는데요. 그저께 19일 날 인도의 센섹스 지수가 있어요. 네. 장중에 3%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종가는 1.8%로 하락을 했고 어제는 0.5% 하락했는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도에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7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인도의 수치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27만이요? 예, 27만 명이요. 보통 연초에 인도가 한 2만 3만 명이었거든요. 네. 2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해외여행을 전 세계 국가 중에 80% 국가의 해외여행 금지
어저께 이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면역체계가 되는 국가들하고 다른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의 차별화와 경제 회복의 차별화 그리고 시장의 차별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네네. 즉 백신을 많이 맞으면서 집단 면역이 돼서 경제 회복이 된 그런 국가로 글로벌 자금이 이동이 되고 그런 국가의 시장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과 그리고 뭐 요즘에 후진국 뭐 개발도상국 표현을 안 쓰니까 이머징 국가 이머징 국가의 차별화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뭐 특히 미국을 비교를 하면 미국이 어느 정도 백신을 좀 더 맞아서 집단 면역 체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국가도 좀 널리 퍼지겠죠. 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 시장 그때가 제대로 가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시황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조금 장기 중기 시황에서 여러분께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후발 시장이 지금 글로벌 백신을 맞는 선진 시장이 먼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후발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돼요. 그런 타이밍이 된 상황에서는 미국은 경기 회복이 상당히 돼 있을 거라고요. 그 상태에서 미국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서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따라갈 때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갈 타이밍에 미국이 조정을 보이면서 우리는 못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겠죠. 이게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도 빨리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코스피 200이 종가 지수로 어저께 종가 지수로는 역사적 신고수를 찍은 겁니다. 어제 네. 종가 지수로 많이 쫓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좀 느리다, 좀 뭐 약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 그래서 여하튼간에 우리 시장도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쫓아가려는 모멘텀이 이렇게 딱히 없어요. 외국인들 들어온 거 빼놓고는 그런 모멘텀이나 정책들이 빨리 나와서 일단 미국 시장이 올라가거나 선진국 올라가는데 쫓아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백신 접종에 대해서 뭐 정치나 정책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쫓아가는 게 이후를 바라볼 때 우리 시장에는 좀 좋은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백신의 접종률 기준으로는 굉장히 하위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진도가 굉장히 늦잖아요. 지금까지는만 보면. 그런데 사상 최고가를 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뭐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미국과 백신 수합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 지금 현재 남아도는 백신이 네. 있으니까 그걸 먼저 일단 땡겨 쓰고 나중에 갚아주는 그런 딜을 할는지 안 할는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접종 백신 접종률이 어떤 모멘텀이 만약에 생겼어요. 네네. 생겨가지고 확 올라가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사상 최고가가 지금 네.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네네. 그러면 더 튀는 거예요? 더 위로 바라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미국이나 전 세계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그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저평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가 멀티플이 20배인데 우리는 12배뿐이 안 돼. 그러면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좁히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우리는 신고가 내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고서 낸 것도 어제 하루 그냥 딱 낸 거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고서 내면서 계속 가고 있는 계속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확실하게 차별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별화를 빨리 벗어나서 제가 표현드리는 건 뭐냐면 백신 이런 거는 제가 논할 뭐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권한 근데 제 위치에서는요. 근데 그거보다는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은 빨리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쫓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자 이제 우리 경기 좋아졌어 우리 이제 올라가야 돼라고 됐을 때 미국이 거꾸로 그때 노이즈가 나오면은 악재가 나오면 우리 시장 또 여기 연동해서 못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그래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백신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서학개미 자료 통계가 하나 있어서 그 통계를 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서학개미 자료 통계. 예, 예. 네. ETF 투자 확산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그 점차로 지금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희도 보면은 미국 위주로 하다가
그다음 중국 홍콩 하다가 요즘에는 일본 대만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 대만이요? 네, 일본 대만도. 아, 대만은 뭐 TSMC 많이 사실 네, 것 같고. 일본 대만도 지금 30만에 최고치잖아요. 투자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많은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지난주에 순매수 상위를 봤더니 네. 1위가 S&P 500 ETF고요. 네. 2위가 단기 채권 1에서 5년의 USD 채권 ETF고 3위가 테슬라, 4위가 TSMC, 그다음에 5위가 ICO 반도체 ETF 순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굉장히 현명하시구나. 그러니까 1년 5년 USD 채권 ETF 이거 기관이 산 거 아니에요? 이거 개인들이 이거 샀나?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ETF의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그 서학개미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자료에서 그대로 제가 이렇게 따온 건데요. 네. 이걸 보면서 아, 지금 시장에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시각이 지수를 바라보거나 종목을 바라보는 거는 조금씩 위험해지는 단계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이걸 읽었어요. 이 뉴스를 보면서요. 네. 그러면서 점차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또 위험도도 떨어지는 ETF로 네. 옮겨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ETF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 나온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긴 한데 네. 산업재, 반도체, 우주항공, 인터넷,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이걸 전부 다 보면은 어떻든 간에 성장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서학개미들이 ETF 투자도 많이 하고 채권을 샀다 이거죠. 채권 ETF를 샀다는 거죠. 제가 볼 때 네, 이건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들이 좀 사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한데. 아, 그 구분이 따로 안 되는 모양이죠? 안 되죠. 아, 기관 샀는지 개인 샀는지는 기관 서학인지 개인 서학인지 뭐. 여튼 채권은 많이 샀고 투자 팁 하나 좀 주셔야죠. 예? 네? 투자 팁. 저 예전부터 갖고 온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묵혀 있어서 네. 농축된 것 같아.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평가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PER, 저 PBR, 야 이거 너무 싸다. 그래서 이걸 사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투자의 그루들이나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의 책들을 읽어보면요, 대부분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얘기 많이 하죠. 예,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즉 무슨 표현이냐면요. 일단 가치 분석할 때 미래의 이익에 곱하기 PER 하면 그게 시가 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가 총액을 총 지수로 나오면 그게 이제 주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이익이 100억이에요. 근데 시가 총액이 2,000억이면 멀티플 PER은 20배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12개월 포워드 예상 이익이 500억이면 그걸 가지고 지금 멀티플을 계산하면 4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고포예요. 근데 실제로 500억이 실현이 되면은 저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서 이익이 실현되고 가격 주가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5천억이 됐다 만약에. 그러면 500억일 때 5천억이면 멀티플이 10배가 되니까 20배에서 10배로 저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을 바라볼 때 항상 지금 현재 고평가라고도 우리가 많이 논하지만 네. 미래의 이익이 지금 현재 시총하고 비교했을 때 미래의 이익을 가지고 이게 고평가인가 저평가인 걸 항상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무제표 볼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12개월 포워드를 항상 많이 보는데 12개월 포워드로 향후 이익이 얼만큼 더 많이 나느냐가 잘 맞추는 애널리스트가 정말 훌륭한 애널리스트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요. 그런데 많은 부분 그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는 말을 한다는 얘기는 많은 부분이 틀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것을 얼마나 내가 추정해가면서 계속해서 가느냐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제가 들고자 하는 거냐면 이미 지금 현재 저포예요. 이제 핵심은 이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팁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가가 아까 예를 든다면 이익이 500억 났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 됐어요. 그럼 멀티플이 10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애널리스트의 포워드 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 지금 500억이 났고 저평가다. 그러면서 배수천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후에 뭐 이익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를 이런저런 얘기를 들면서 그러면서 매일 추천이 나오고 목표 주가를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주가는 안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미 그것을 반영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주가들을 보면서 얘네들의 향후의 미래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멀티플을 지금 생각하는데 고평가냐 저평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후의 미래 이익이 1년치를 갖다 썼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다음에 2년, 3년치를 갖다가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못 오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시장이 네. 포워드 12개월 정도는 인정을, 6개월, 12개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성장성을 얘기하면서 드림 얘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좀 주가가 멈춰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내가 1년,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의 이익을 얼마큼 반영했느냐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퍼가 높을 때는 결국 미래 이익을 조금 어느 정도 땡겨왔을 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좋을 때 이제 사서 그다음에 이익을 실현했을 때 팔아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 미래 이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익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 지금은 고포예요. 그런데 네. 실제로 그 이익이 실현이 되면은 저포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이 그 이익이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기업의 스토리가 성장이 돼 실현이 됐을 때 나는 팔기 시작을 해야지. 예, 시총은 훨씬 늘어나 있을 상태겠죠. 예, 예, 예. 팔기 당연히. 시작을 해야지. 예. 거기서 그 위를 또 그 다음을 보고 하면서 저평가라 그 순간에는 저평가라니까요. 네네네. 네, 네, 근데 네. 거기서 저퍼라고 하면서 자 이제 이거 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서 주가는 다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고포 종목 한번 그렇죠. 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할 때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제가. 네, 삼성전자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거다. 네. 시크릿카드니까. 자 이렇게 오늘 투자 꿀팁까지 하나 네. 전해 주신 분은요 교보증권의 우리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카카오 네이버 진검승부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